이번에는 초중급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디오를 타서, 일단 디오는 우드덱인데 엣지 부분에 크로닉 부스터라는 메탈 소재가 11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초중급자를 위한 데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턴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허리 부분에 입체감을 좀 주어서 턴이 더 잘 말릴 수 있도록 설계된 데크입니다. 디오 데크는 크로닉 부스터와 슬린샷 테크가 접목이 되어서 AGX보다 반발력과 탄성이 우수해서 트릭을 하시는 분들께도 더 적합한 데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라이딩 스타일이 디카빙이어서 데크를 많이 엣지를 세우고 데크를 많이 누르는 스타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 데크는 제가 턴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데크였습니다. 우선 이 데크의 단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크는 카빙에 특화된 데크로서 트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데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베이스로 되어 있고, 이 베이스는 나노 입자, 카본, 불소 등 카빙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를 사용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티타날 합금, 사실 티타날 합금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그런 알루미늄 합금인 티타날 합금보다 적어도 3배 정도 탄성이 강한 그런 합금이기 때문에 이 AGX1은 카빙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엣지가 가장 잘 박히고 빠른 그런 카빙 능력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데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GX는 카빙에 특화되어 있는 데크인 만큼, 그리고 단단하고 탄성이 강한 그런 데크인 만큼 카빙을 정말 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AGX1을 꼭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델로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언론에서 광기 프로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시승을 해보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너무 맞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하는데 정말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직접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라이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덕스탠스, 올라운드 스타일, 라이딩도 하면서 카빙, 슬라이딩,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라운트릭, 파크, 모글, 여러 가지를 토탈로 하나의 데크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일 만족도를 제가 살아오면서 타온 모델 중에 최고의 만족도를 주었던 모델입니다.